때보다 더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는 민노총 중심하여 정교조가 주사파 애들이 우파가 대통령 됐을 때 촛불 시위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도 끌어내버리는데 멀쩡한 이명박도 거짓말로 광우병으로 촛불 시위를 해서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버리는데, 그때 이미 이명박은요 대통령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이명박 박근혜도 못 지켰는데 우리가 누가 지킵니까 그걸? 국민혁명당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긴급공동기자회견 회견문. 문재인의 입맛대로 코로나 사기, 국민 탄압, 더 이상 굴종하지 않겠다. 문재인 구속이 최고의 방역이다. 맞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로 사기를 쳐서 국민 통제, 자영업자 말살, 교회 예배 탄압, 문재인 규탄 집회의 자유를 봉쇄하는 짓을 또다시 반복하는 문재인의 미친 망나니 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현재 코로나 검사는 1일 18만 건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5만 명 검사하면 500명, 18만 명 검사하면 1,800명인 것은 초등학생도 이제 다 아는 것으로, 약 1%에서 2%대의 양성 확진률은 바이러스의 특성상 지금까지 전국 어디든 불문율에 가까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양성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사돈의 8초까지 또는 아무 증상 없는 사람들도 겁을 줘서 무차별 검사를 시행하면 정부 입맛대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였다 늘었다 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 5,200만 명을 동시 검사 실시하라. 50만 명 이상이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로 나오게 되어 있다. 문재인의 미친 짓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청와대부터 시작해 나라 전체가 전면 셧다운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망나니 사기 정부는 코로나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 문재인 주사파의 불리한 이슈와 국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잠재적 우파 후보들이 주목받고 향후 대선전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자 국민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고 나아가 결정적으로 이번에 다가오는 8.15 대규모 문재인 규탄 집회와 전국 기독교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원천 봉쇄하여 결국 구차하고 비겁하게 자신의 안위를 지켜보려는 저열한 수작에 다름이 아니다. 1년 이상 이 모양이다. 더 이상은 신규 확진자 숫자로 사기 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거리 두기로 바보 노름을 하는 것에 온 국민이 놀아 나서는 안 될 것이다. 백신 수급도 완전히 망친 무능하고 후진 정부가 함부로 사기를 쳐서 국민 탄압만 하여 정권 연맹을 하라는 것은 철저히 응징받아야 한다.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철저히 방역해온 전국 교회를 또다시 함부로 예배 폐쇄를 하여 결국 전국의 교회를 사지로 몰아 사실상 문 닫게 함으로써 종북 종중의 간첩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반공 국민 세력인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문재인 구속과 하야가 최고의 방역이자 이 나라와 국민이 몰살 위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하고 본질적인 길임을 온 국민 앞에 선포한다. 저항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결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끝없는 폭정자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소극적 비폭력적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 폭력적 저항권도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은 K-방역, K-방역이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왕따 방역, 이즘의 방역입니다.